안녕하세요 프로님. 연습 중이시네요. 숨차. 예? 숨차인데 인사만 할게요. 인사만 할게요. 예. 안녕하세요. 예. 그 오늘은 뭐 어떤 걸 알려주신다고 루틴을? 루틴에 대해서 예, 루틴을 알겠습니다. 예. 루틴이라고 예. 말하죠. 예. 그러니까 뭐냐면은 루틴이 정확하게 뭔가요? 내가 공을 치기 위해서. 공을 치기 위해서? 뭐 루틴이라는 게 생활 습관에서도 나오죠. 그렇죠. 네. 뭔가를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네. 꼭 내가 특유의 동작이 있어요. 아, 특유의 동작이 네. 있다. 뭔가 내가 무의식적으로 예.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예. 뭔가 내가 걸을 때도 마찬가지죠. 그렇죠. 특유의 동작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걸을 때 이거지 않죠. 뭐 특유의 동작으로 뭐 그렇죠. 이렇게 한다던가. 예. 뛸 때도 어떤 거를 내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떼야지 하지 않잖아요. 예. 그냥 뭔가 준비를 하고 달리잖아요. 예. 프로님 루틴은 뭔가요? 어떤 프로님 루틴이요? 공 치기 전에 공 한번 쳐보세요. 어떻게 하나? 저요? 네. 저는 좀 특이해요. 예. 아, 한 보여주세요. 한번 해주세요. 아, 한번 보여주세요. 긴장을 하면은 네. 되게 이런 거 신경 쓰고 저런 거 신경 쓰고 연습장이 아니고 시합 때 이제 그런 게 좀 많아지다 보니까 네.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거 루틴으로 좀 만들었어요. 그러면은 구독자분들한테도 뭐 추천해 줄 만한 루틴 뭐 있나요?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나 힘을 좀 못 빼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아, 힘을 좀 네. 빼고 싶은 분들. 네. 예. 근데 어깨에 힘을 빼세요 하면은 네.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다 빠져요 그냥 그리까지 힘이. 아. 네.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되게 이상해집니다. 네. 그런 느낌이 아니고 루틴을 통해서 네. 처음에 정직돼 있죠. 네. 손목부터 천천히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. 네. 손목을 아. 왔다 왔다. 그렇죠. 아, 그렇게. 네, 이런 식으로. 네, 그런 막 몸도 같이 리듬 타면서. 네, 몸도 같이 리듬을 타면서. 흔들고 네. 그럼 좀 이완이 되겠네요. 그렇죠. 내려놓고. 네. 그리고 바로 시작합니다. 쭉. 이런 식으로. 되게 중요해요.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. 예. 이런 셋업 루틴 말고도. 네. 내가 세 발 뒤에서 보고. 네. 보고. 그렇죠. 하나, 둘, 세 발을 맞춰서. 그렇죠. 타원형으로 들어가면서. 그렇죠. 오른발이 예. 들어오고. 왼발이 예. 들어오고. 네.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면서. 그렇죠. 보통 그렇게 쳐요. 하죠. 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몸에 배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 없는. 네. 내 스타트가 잘 되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거죠. 긴장감도 없어지기 위해서 그렇죠. 이제 루틴을 네. 하는 거군요. 루틴이 없으면은 예. 무조건 긴장하게 돼 있어요. 아, 그래요? 매번 틀려져요. 막, 오비 났어. 근데 다음을 빈스윙 두 번 해야지. 두 번 했어요. 잘 갔어요. 네. 잘 갔네? 다음으로 했으니까 한 번. 뭐 이런 거. 네. 왜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. 아, 그런 거는 좋지 않군요. 항상 일정하게. 예. 네, 일정한 루틴을 네.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고 네. 예, 가져야죠. 맞습니다. 근데 대개 보면은 이상한 루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많아요. 많아요. 비비던가 네. 뭐 딸랑거린다던가. 네. 근데 루틴이 좋은 예. 루틴이 있고 안 좋은 루틴이 있어요. 그래요? 예. 네. 안 좋은 루틴은 뭐냐면은 네. 이런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공을 시작을 해요. 네.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이죠. 습관. 이런 네. 동작이 없으면 공을 못 올립니다.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미리 맞춰놓고 네. 꼭지점을 찍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. 이런 분들이 있어요. 막 어떻게 출발을 못하니까 네. 아, 계속 찍는 거예요? 아 이런 루틴 있잖아요. 네. 이런 거는 루틴은 공 네. 치기 전에 끝내야 되는데 그렇죠. 들면서 하시는 분들 아 이런 그리고 백스윙 되는데 네. 꼼지락 꼼지락 거리시는 분들 아, 손가락 아 손가락 이런 분들이 있어요. 네, 손 움직이는 사람들 네, 안 좋죠.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거예요. 네, 아, 그런 거는 네. 안 하는 게 좋다. 내가 어드레스 하기 전에 맞춰놓고 네. 샷을 해줘야 되는데 네. 어드레스 하기까지는 그냥 마구잡이에요. 매번 틀려요. 이번 홀은 10만 원 걸려있네. 빈스윙 4번 해야지. 막 10대 신중이에요. 네. 들어가서 4번 빈스윙 하고 아... 부동 자세 있다가 해요. 그런 식으로 다음 홀은 내게 없어 대충 쳐 빈스윙 안 해 이런 게 아니고 네. 일정하게 들어오고 일정하게 들어오고 일정하게 빈스윙을 샷처럼 네 빈스윙을 샷처럼 예. 샷을 빈스윙처럼 해주세요. 샷을 아 명언이네 명대사 네 여기서 어드레스 끝난 다음에는 네 이런 동작을 하면 안 좋아요. 그렇죠. 네. 네. 어드레스 해가 셋업이 끝나기 이전에
무조건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, 샷 정상 샷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진행하는 도중에 그 안에 막 이상한 게 들어가면 안 되는군요. 맞습니다. 예. 그 안에 자기 습관을 넣으시는 분들이 아. 맞습니다. 괜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. 여기서 시동이 안 걸리기 때문에 네.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들면서 시동을 켜야 돼요. 그렇죠. 차를 밀면서 시동을 거는 겁니다 한마디로. 아. 안 좋은 거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좋은 거는 뭔가요? 좋은 거 뭐 한두 가지. 좋은 거는 굉장히 예. 많아요. 굉장히 많아요? 그러면 딱 한 네. 가지 딱 요거는 해보면 진짜 좋더라 한 가지. 저 같은 경우에는 네. 가장 좋은 제가 지금 해왔던 루틴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네. 어드레스를 해서 네. 라운딩을 나갔을 때 이게 연습장에서 네. 마찬가지고 예 라운드를 나갔을 때 아니 연습장에서 마찬가지 연습장에서도 마찬가지 드립을 네. 땅바닥에서 네 채를 딱 대놓고 네 다 숙여놓고 네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아 그렇게 이게 아니고 이런 예. 거는 경직돼요. 경직돼요. 그냥 쭉 들어놓고 네 이 상태에서 그립을 네 차를 못 잡으시는 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. 아 위로 세워서 그냥 여기서 네 둥 떨어뜨려서 네 스탠스 서주면 네 헤드 원래 네. 헤드를 놓고 헤드에 맞춰서 스탠스 서야지 네 스탠스를 서서 헤드를 놓는 게 아니에요. 항상. 그렇죠. 그래서 네. 그립을 잡고요. 그립을 잡고 그립을 내려와요. 내려놓고 툭, 클럽을 내려놓고, 툭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 스탠스를 서줘서 스탠스를 서주고 손목 이완시키고 자 알겠습니다. 그게 가장 좋군요. 네,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맞습니다. 네,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. 네.